태연이가 복학 1회 10일. 잠깐만. 이 복학 1회 10일이야? 시험지 잘못 껴놨지. 2회 16. 뭐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무엇에 내가 나라 무엇을 올리라. 자, 뭔가를 시키고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Your pencil. 네, 그래서 잠시만요. 오케이, 픽업의 뜻은 주어라. 주어라, 단어 할 때 픽업에 주어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뜻이 아닐 것 같은데. 줍다, 올리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죠. 그럼 픽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픽의 뜻이 요렇게 하는 거, 손가락으로 그림으로 뭐 만화처럼 그리면 손가락으로 요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을 픽이라 합니다. 그럼 이건 픽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겠죠. 자,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원래는 누가 한 다음에 다가 와야 되는데 이게 없고, 특이한 점이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어떨 때 쓰는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어떨 때 쓴다? 명령이나 부탁, 충고, 요청. 뭐 요청이 부탁이네요. 이런 거 할 때 쓰는 뭐다? 뭐 하는 문장이다? 명령 문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Hey, your의 뜻은? 너의. 너의 pencil의 뜻은? 연필. 연필. Your penci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여섯 가지 질문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었더라? 언제? 언제? 어디? 어디? 누구? 누구? 무엇? 어떤? 어떤? 어떻게? 어찌? 그리고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러니까 펜슬은 무슨 씨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물건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자, your 하고 you 하고 비교하면 your의 뜻이 이런 뜻이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소유격, 소유 표현이라고 한다. 누구의 연필을 픽업해라. 너의 연필을 픽업하세요. 부탁하는 문장. 오늘 부탁하는 문장과 그 부탁에 대한 답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Open your backpack. Open your backpack. Open your backpack. Okay. Open의 뜻은 뭐하고 뭐가 있더라? 열다. 열다랑. 열린. 뭐라고요? 열린. 그렇죠. 열다랑 열린이란 뜻인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열다. 열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하는 문장? 명령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헤이, 열린이란 뜻일 땐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자, 이 뜻으로 쓰이는 오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The window is open. The window is open은 무슨 뜻일까요? 그 창문이 열려. 그렇죠. 창문이 열려있다. 여기에 오픈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열린. 열린이라는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고요? 어떤 시를 가지고서 뭐를 만들고 싶다? 어떤 표현하고 싶다? 어떻다?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쓰면 되는데 the window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것은 열려 있습니다. it is open. 그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the window is open. 이렇게 쓰면 이 open은 열린이라는 뜻의 어떤 시겠죠. 지금은 열다란 뜻의 하다시니까 명령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했어. Close your bag. 네. Close your book. Close your book. Close, close your book. Okay. Close의 뜻도 두 가지 뜻이 있죠. 뭐하고 닫다란 뜻도 있고 닫힌? 네. 아닌데. 가까운, 친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만요.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왔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는 부탁하는 무슨 문? 명령문을 표현하고 있다. 자, 이 뜻으로 쓰인 녀석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He is my closest friend.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고맙습니다. 상당히 잘 먹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He is my closest friend.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는 나의 친한 친구. 이 뜻일 때는 이 뜻이죠. 그러면 이 뜻으로 쓰였으면 이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Close friend. 어떤 친구? 친한 친구. 오케이. 이건 친한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또 이런 어떤 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Is close to my house. The park is close to my house. The park is close to my house.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공원은 가까이 있다. 나의 집에. 그렇죠. 그 공원 우리 집에서 가까워. 오케이. 그래서 이때 뜻은 친한이었고요. 이때 뜻은 오케이. 그래서 가까운 이란 뜻일 때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가깝다 하고 싶으면 앞에 be 동사를 am, is, are 중에 어울리는 녀석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s랑 어울리죠. 됐습니까? 가까운 이란 뜻도 있고 친한 이란 뜻도 있고 닫다란 뜻도 있는데 close your book 할 때 close는 그리고 하나 더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닫다란 뜻일 때는 S가 가진 누가의 소리? Z 중에서 닫다란 뜻일 때는 S가 Z 소리를 내서 close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이나 친한이란 뜻일 때는 S가 그래서 close friend야, close friend야, close friend. The park is close야, the park is close야. close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발음이 달라지고 뜻도 달라집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봅시다.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오케이. Put down의 뜻은 내려놓다. Put의 뜻은 놓다. 두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다운은 아래쪽으로 놓아라 아래쪽으로 놓는다는 얘기는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푸시 이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그래서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 풋다운에 반대되는 표현은 풋다운에 반대되는 행동은
내려놓는 거에 반대되는 행동 아까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응? 네. 이렇게 하는 게 반대되는 행동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어이구야. 픽업. 픽업의 뜻은?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는 거에 반대말은 내려놓는 거고. 오케이. 열다가 뭐였어요? 오픈. 오픈의 반대말은? 클로즈. 됐습니까? 네. 반대되는 행동들이 나오고 있네요. 눈치 못 챘어요? 픽업 유어 이레이저. 오케이. 이거 쓰기 시험 잘 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